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지하묘지를 진행할 텐데요. 이쪽에 마녀 잡기가 좀 까다로운데 겉만 소환수께서 열심히 공격을 해주셔서 잡을 수 있을 듯 하긴 한데 기다리기도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일단 오른쪽이 아니지 왼쪽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내 성수 여기는 안전하게 스파이크 갑옷을 입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시를 좀 꼼꼼하게 없애주면은 이따 돌아갈 때 그냥 일반 갑옷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개로 가도 되니까. 좀 궁금한 게 지금 노란색 스켈레톤인데 몬스터 이름에는 레드라고 써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 맞았다. 아, 뭔가 있었네요. 여기도 무한 리필인가? 한 번만 주나 봅니다. 여기도 지금 하얀색 해골인데 레드 블랙도 스켈레톤이라고 써 있어요. 멋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대로 돌파하겠습니다. 만화가 거의 바닥났네요. 스켈레톤이 짱 많아요. 아까 열심히 가시를 번질러놔서 그러고 보니까 갑옷 바꿔 입었네요. 자, 이쪽은 오른쪽 아래쪽을가 안 찍어 놔서 찍고 있고요. 어우, 전체 공격이네. 왜 걸리는 것 봐요. 와, 장난 아니네요. 앱은 다 찍었으니까 만화가 바닥나서 안개가 풀렸습니다. 어, 박쥐밭이네요. 박쥐밭. 여기는 박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랑 하트 아이템을 먹었고요. 와. 데미지가 100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레벨이 좀 많이 오르긴 오르났나봐요.
거리도 어둡고요. 일단은 저번에 그 원금세부터 쪽에서 하리대왕이 나온다고 무시하고 안 가고서, 어차피 그 예배당이 목적이라 안 갔었는데, 이쪽에 있는 보스전은 더 힘든 보스전입니다. 이름이 가라모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차피 지금 마나가 좀 모질라긴 한데, 들어갔다가 잠깐 위로 안 찍은 맵도 찍고 마나도 좀 채울 겸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채워되긴 하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무모한 도전. 가라모스 맞네요. 일단 패턴도 다양하고 공격 방법도 다양한데 성수되면서 14밖에 안 들어갔네. 14, 14. 앞쪽으로 번개도 날리고 그래도 뭐 물리 공격은 뛰고 있는 게 아이템이 좋아서 그런가 1밖에 안 들어가고. 오늘 아려 마법 공격 공격이 장난 아니네요. 하트를 계속 소모하고 부딪히면서 한 대씩 맞는 게 제 눈에 덜 받고 있어요. 하트를 다 쓸 때까지 선수로 공격해 보겠습니다. 써서 체력을 확인했고요. 가라모스가 이렇게 쉬운 적이었나 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력의 망토 효과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는데 물리 데미지가 1밖에 안 받는 게 좀 신기합니다. 하트랑 생명력 아이템을 또 먹었고요. 푸짐하게 주네요. 한 개 마지막 마독으로 얻었고요. 효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관계로 변해서 물리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제한유지 쪽 맵도 다 채웠네요. 그러면은 이제 워프를 해서 성 입구 쪽으로 가서 그 지난번에 부시했던 파리대왕
베르제브를 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이 아니고 그 중심을 붙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냉기 속성이랑 화 속성 데미지가 큰데 지금 낀 방어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저기 반지 효과가 좀 큰 것 같은데 여러모로 게임이 편해지는 아이템이네요. 만약에 공격이 지금 데미지 1밖에 안 받는 걸 보니까 한번 반지를 빼볼까요? 13 정도로 데미지가 올라갔고 그냥 부딪혀도 3 정도? 역시 반지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성수랑 또 구로 반지 마왕의 방지라는 이름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뜻이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아무튼 게임이 쉬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최종 보스전도 쉬워 진다는 얘기니까 그건 좀 반가운 얘기네요. 정 안 되면 방패 끼고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돈 잘못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입구로 왔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도구가 심장이랑 하나 남았네요. 다섯 개를 다 모으면 보스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도 적당하게 도와주고 있고 레벨이 45입니다. 잠복도 잘 안 잡고 있는데 많이 돌렸네요. 도관계라 하긴 한데 딜레이가 좀 많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보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배당 갈 때 예배당에 한 군데 지도가 안 켜있네요. 이런 미스를
이게 한 번은 다시 가야 되겠네. 게르제 부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도끼가 독을 전사이기 때문에 날라오는 판이라 구더기, 바닥이 기어오는 구더기 보면서 싸워야 돼요. 독에 당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탯이 떨어지는데, 편하게 깨고 싶으신 분은 도반기로 가서 이렇게 대구만 있으면 편하게 깨실 수 있습니다. 까라모스를 먼저 잡았던 이유 중에 저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키면은 아이템 리스트에서 빠지니까 하나를 더 얻어놓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지난번에 왔다 갔던 데라 맵이 켜있네요. 그러면은 뭐 바로 여기 세이브 존 찍고 예배당으로 가겠습니다. 예배당에 큰 시계에 가겠습니다. 뭐지? 맵을 밝히면서 가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만 밝히면 이쪽 구역도 다 밝히네요. 똑똑해지나 봅니다. 레벨이 좀 바뀐 오르면은 겉모습이 좀 바뀌는데 아직 레벨이 충분하지 않은지 때문이라 스피네들은 죽질 않아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없고요. 있는데 석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까닭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돼서 그러면은 요 위쪽 아마 갔다가 여기로 다시 올 것 같긴 한데 세이브 좀 키고 브레스를 굽는 걸 보셨고요. 아이템인데.
끝쪽에 아이템들이 한두 개씩 있으니까 저도 다 먹고 가주시면 됩니다. 포션이라고 써있는데 효과는 뭐 HP 업이겠죠? 나중에 요도 작업을 하실 때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서 나오는 메두사를 계속 잡아주시면 요도가 공격력이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올리기가 쉬운데 나중 후반으로 갈수록 먹어야 되는 피량이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고달픈 작업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무라마사보다 공격력을 더 올려놨어요. 요도는 특수기는 따로 없습니다. 무라마사가 더 좋은 칼인데 거기다 지금 끼고 있는 그 도쿠로가 마왕인지 모르겠는데 저 저판지를 끼면은 무라마사가 더 세지거든요. 하지만 무라마사를 능가하도록 더 많이 피를 빨아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통로도 다 돌았고요. 저기 에베당이 계속 꺼 있는데 한 구석탱이가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지금 채우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트를 그 가라모스에서 다 써버려가지고 채우려면은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네요. HP 업은 그 아이템 체력 아이템만 먹어도 최대치까지 올라가는데 하트 아이템은 그런 효과까지는 주질 않아서 벌써 100개나 모았네. 이제 중심부 쪽으로 가서 투기장이랑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그레이트 아머 파이널 가드네요. 파이널 가드가 영웅 제일 많이 줍니다. 그만큼 죽이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다가가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보호막 같은 걸 치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무시해버려요. 벌써 알아채웠네. 지금 아이템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아이템도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고 있는 요 맵을 채울수록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약간 더 높죠. 이게 아마 모든 속성 무시였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54초니까 6초 정도 뒤에 오른쪽 석상이 본의 직관적에 분단위로 바뀌더라고요. 하긴 여기 가면은 예배당 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때 채우면 되겠네요. 일단은 바로 투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부에서 보스전으로 나왔던 늑대가 젖먹으로 나오고 또 보스 전이 있었나? 그게 좀 팔이 좀 길어서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쪽 안에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카보드 아이템을 하나 얻었고요. 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은 좀 난이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도가기를 끄락하고 하는 편이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거기네요. 그 리히터 그 가문의 조상들이 소환되는 곳이고요.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바닥에 있는 애는 상수로 내려주시면 되고 공중에 있는 애는 이름은 몰라요. 한 마리 잡았고 불 공격이 계속 1인데 신기합니다. 왜 저렇게 약한 공격력이 아닌데 여기도 그냥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력 아이템을 주네요. 어느 보스전을 가야 마지막 아이템을 줄까요? 저기 개찰 구원가 이미 그럴텐데 하트랑 생명력 아이템을 더 먹었고요. 여기도 뭐 네, 그게 다 채워야죠. 안 뜨네요. 지도를 한번 켜서 빠진 곳이 있나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캠 하나 더 먹었고, 이쪽이 안 갔네요. 그때에서 하드게 지나갈 때는 만화를 선호하는데 도광계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일단 기본 만화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골고루 돌면서 아이템을 먹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쪽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쪽 지도 작업은. 저쪽 끝에 해피 땅이랑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아까 고민했었던 예배당 맵이 커져 있는 곳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이 아닌데 감옥을 가서 보스전을 하고 끝나면은 시간이 거기까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아니고 드디어 다 채웠습니다. 온 보람이 있어요. 뿌듯하네요. 늑대로 그냥 한번 지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를 쓰기에는 중간에 벽이 있어서 칼이 길어가지고 데미지를 먹네. 기장은 끝났고요. 일단 여기서 시계를 얻고 시계는 지금 괜히 먹었나 싶어지는데 시간이 애매해갖고 감옥 쪽은 지금 못 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시계를 저기서 안 먹어도 되는 게 모든 소울 어픈이 시계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어서 중앙시계 아래쪽에 모든 소울 어플이 있어서 필요할 때 먹으면 되긴 합니다.
그냥 아까 처음부터 여기서 들어갔다가 할 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눈에 밟혀가지고. 23초니까 이 성수랑 타이 뭐였지? 20초 정도 있으면 문이 다시 열릴 테니까 가서 다음에 바로 그 보스전에 진행할 수 있게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시간은 오버되긴 했어요. 지난번에 조금 빨리 끝났는데 뭐 그만큼 더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지게 이쪽에 저장할 곳이 없어서 그 얘기는 여기를 지금 안 갔어도 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저는 다음에 할때 와서 찍겠습니다. 내려갈 때 아예 하고 가는 게 속이 편하니까 지금 아이템도 다 먹었고요. 지금 바닥이 가시라서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갑옷을 갈아입으면 되긴 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관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